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비비지가 탑승했습니다. 우후! 와! 아, 비비지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리무진 서비스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아, 본 적 있죠. 아, 너무 본 적 있죠. 어때요? 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시다가 직접 나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너무 좋아요. 전 여기 계속 나오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네, 근데 왜 이제 나왔냐면 앨범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예. 뭔가 나쁜 년으로 여기서 뭘 하기는 뭔가 아, 뭐, 나오면 아니요 편견 없습니다. 아니야 근데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쁜 년 하기가 좀 그래서 좀 애매하죠. 예, 조금 그렇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 나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은 아닐 테지만 그럼에도 신곡이 나왔어요. 네 나오신 김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불러주신 곡이죠. 네 타이틀곡인가요? 네, 타이틀곡입니다. 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밤냥갱이라는 노래고요. 네. 장기하 오빠가 네. 어, 네. 작사, 작곡을 해서 주신 거를 저는 그대로 받아서 그냥 노래만 하는 했고요. 네. 되게 그냥 처음으로 좀 마음 놓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음악 같습니다. 노래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들으면서 인트로에 왈츠 리듬이 나오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BBC의 미디어상의 모습들이 몇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네. 오 이게 뭐랄까 이게 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받은 건가 했는데 후자였군요. 네. 새로운 도전도 사실 하고 있어요. 어, 맞죠. 앨범이 네. 되게 로맨스 앨범이라 가지고 사랑 노래 위주로 이제 앞으로는 아. 쭉쭉쭉쭉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곡에 의미하는 반은 뭐예요? 밤양객이 뭘 진짜 그냥 그 음식? 장기하 오빠의 나란히 나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의 답 여자 버전의 답가인 거예요. 그래서 밤양갱이 의미하는 반은 진짜 사랑. 그냥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정말 그 소박하고 단순하고 가장 값진 그 사랑이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BBC의 실제 원래 모습과 이 곡과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밤양갱? 그래도 좀 나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뭔가 아 그쵸 뭐 좀 야 뭐 왜 뭘 더 바래?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의논을 잘 줘요. 여자들이 네. 말하는 나쁜 남자 있잖아요. 나쁜 남자 그냥 그 남자는 아직 자기보다 매력적인 여자를 안 만나본 거예요. 그 뭔지 알아요? 자, 그런 남자도 진짜 진짜 막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사랑 해줄까 사랑 줄까 이렇게 그렇죠. 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그런 면이 있을 거다.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오늘 BBC 등장곡도 그렇고 모습 뭐 말씀하시는 것들 좀 들어보면은 확실히 저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흔히 생각하시던 하시던 미디어상의 BBC랑은 조금 네.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라이브 서비스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이문세 선배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리무진에서 듀엣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아, 저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그냥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노래라가지고 하고 싶어서 아,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BBC가 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BBC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에이. 감사합니다. 제 사실 오늘 촬영 오면서 아무래도 저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음악이 이제 나쁜 년이었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들을 가장 많이 봤다 보니까 좀 솔직히 무서웠어요. 오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하드한 하루가 될 것 같고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네. 근데 딱 음악을 들어보니까 긴장했다가 왜 긴장했지 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듣는 포근함이 더해져서 어떤 나른함을 느끼는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적인 감상이었습니다. 네. 이 곡을 첫 번째 라이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말 음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가사가 정말 중요하고 그냥 꿈이라고 해서 진짜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가사가 있잖아요. 네, 네, 멜로디 너무 좋아도 그냥 멜로디를 즐기는 노래들이 있고 가사가 가슴속에 쏙쏙 박히는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서 제가 음악을 따질 때 가장 높이 사는 가치인 가사가 좋은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BBC도 가사를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전에 듣기로는 중2병 때문에 네. 혹은 뭐 중2병 덕분에 가사 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아, 네. 저는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힙합에 한번 빠졌었어요. 네.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힙합 다 빠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번씩 하잖아요. 항상 오잖아요.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그냥 쭉 담아놓는 게 정말 너무 좋았어서 랩 가사를 맨 처음에 썼었어요. 아, 네. 네. 랩 가사를 이렇게 쓰다가 제가 랩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윤미르만큼 랩을 못하면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에? 아, 그렇게 치면 음악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너무 시작부터 예.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네. 랩보다는 나아서 제가 노래가 노래는 그럼 기준이 누구였는데요? 노래의 기준 되게 낮았어요. 아 누구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낮았던 게 왜냐면 노래는
더 많은 거예요. 넓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네. 더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네, 뭔가 제네 아이코가 그때 제가 조금 되게 보면서 아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빼어난 가창력을 선보이기보다 그 네, 무드로 네. 가져가는 보컬이 많잖아요. 네, 네. 그쪽을 바라보시고 그쪽을 바라보고 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노래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중 이때 시작한 거면 벌써 흥미로운데? 그... 저 어렸을 때 네. 그 남자친구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는데 네. 막 야한 노래를 쓰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생 때 들은 음악이 거의 인생의 모든 거를 사실 결정을 짓잖아요. 혹시 어떤 음악이 처음에? 일단은 제네 아이코 되게 많이 들었고 켈라니 찾아봐야겠다. 좀 야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분들이신가요? 다 그렇진 않고 그 중에서도 제가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들은 음악들이 그런 영향을 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내용 듣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섹시해야 될 것 같다는 그 강박 그러니까 뭔가 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뽀뽀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손도 아직 한 번 안 잡아봤는데 근데 야한 가사를 막 야한 가사를 썼었어요. 막 상상하면서 쉽지 않네요. 지금 26살이 12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저 팰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아니 왜요?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가, 그렇겠죠? 네, 당연하죠. 긍정적으로. 그 BBC 하면은 그 썰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윤미래님께서 네. BBC의 사클 음악을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네. 그럼 그게 이제 극 초반에 만들었던 그 어떤 야시시한 음악들. 네네네, 그쵸 그쵸 그쵸.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다 되고. 네, 뭐든지. 네. 날 만나러 와줘요. 날 보러 와줘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날 만나러 와줘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게 장거리 연애에 대한 네.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였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날 만나러 와줘요. 확실히 근데 미성년자가 할 법한 말들은 아니네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날 만나러 와줘요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런 말 할 수 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부를 준비 되셨나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마릴린 먼로의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준비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네.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어떤 곡인가요? 이게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옛날 그 영화가 있는데 네. 이게 마릴린 먼로가 나와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OST예요. 아, 네.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버레스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와,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마릴린 먼로부터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편이신 것 같은데 뭐 들어보고 일단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릴린 먼로의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BBC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star, froze, gone. Talk to me, Harry Winston, tell me all about it. 맛있네요. 맛있다고요? 아니 그 뜻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결과밖에 안 나와버렸어요. 아, 다시 예. 예. 확실하게 느껴졌던 게 정제돼 있으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자극적인 맛이 왔다가 최대한 정제돼서 절제해서 슴슴한 맛이 왔다가 해가지고 뭔가 좀 코스 요리 먹을 때 그런 작전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 셰프님들께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혼미하게 해놓는 네. 약간 그런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막 엄청난 연기도 보여주시던데. 아, 막 그 가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주식이 높을 때는 그 사람은 네 거지만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놈은 그 자기 약혼자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라.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갑자기 빡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마릴몰로님께서는 되게 그래? 애기야?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전 약간 그놈이 갈 거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들으니까 나쁜 놈이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뭔가 본인이 빠져드는 게 최고의 연주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네. 음악만큼 연기 활동도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칸도 다녀오셨고 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는 막 굉장한 리액션으로 화제가 되었던데. 네. 아, 네. 너무 오바쌌나 싶다. 아 너무. 아니요. 너무 뉴진스를 많이 좋아하세요? 저 뉴진스 정말 좋아요. 어허. 뉴진스 그, 어떤 게 좋으셨어요? 음악이 일단은 너무 좋아요. 전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련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비주얼적인 부분 그리고 이 어떤 가져가려고 하는 세계관 그냥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그래. 이때 왜 그렇게 리액션이 나왔냐면은 네. 제가 그때 W의 그 유방암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제가 청룡 영화상에 막 달려왔어요. 근데 네. 저희 매니저 오빠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W의 뉴진스가 온대 이렇게. 그럼 아. 청룡 영화상에는 못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슬프고. 아 그렇게 된 거야? 아, 내가 상도 못 받을 건데 청룡 영화상 본다고 내가 온다고 내가 뉴진스를 놓치다니 이러면서. 아 W에서 내 다음 타임일 텐데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소개를 해주시는데 다음 뭐 가수분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신인 걸그룹 이럴 때 네. 신인? 빌보드를 장악한 이런데 신인인데 빌보드 장악한 우리 진스밖에 없거든요. 진스밖에 뉴진스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뉴진스를 봤는데 확실히 이해가 돼요. 네. 그 갭이 크니까 더 감정이 올라왔겠네요. 원래 걸그룹을 좀 좋아하시죠? 네, 저는 걸그룹 좋아해요. 저는 거의 지금 유튜브 틀면은 걸그룹 영상밖에 안 나와요. 요즘 꽂힌 곡이 있나요? 걸그룹 맨날 보시면은 저 요즘에 키스 오브 라이프에 조금 약간 입덕을 슬슬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나띠님의 솔로곡인 슈가코트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춤도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둥땅땅땅땅 응딩응딩한 응딩방딩한 그게 너무 응딩방딩 키오프의 슈가코트요? 네 나띠의 슈가코트 네 처럼 반듯한 need to see 기대만은 never It's just a puzzle piece yeah 멋대로 판단한 내 모습이 전부 일리 없잖니 So 드러낸 적없던 맘이 솔직하게 빛난 팔이 맛볼수록 day so good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받지 못한데도 쉬지 않아 I love me go down wind 벗어던지 날 네가 뭐라든지 just move 내 맘대로 날 위한 춤을 추지 Don't sugarcoat me baby come wax is overrated 투명한 저 달빛이 쏟아져도 자유로이 에헤이 진짜 힘들거든요? 아, 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걸그룹 컨셉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또 모으고 또 같이 연습하다 보면 전 이미 서른을 훌쩍 넘은 나이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아, 뭐 어때요? 뭐 지금 그 편견을 깨러 골든걸스 요즘. 아니 왕성한 그런...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거기 너무 컨셉인가? 전 내놔야죠. 아니 잠깐만. 아, 툭툭 튀어나오는 그. 진짜 사람 사는 얘기가 되게 좋네요. 네. 에나야 저거 나오고 슈가코트 부르시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듀엣 서비스를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곡 준비했죠? Dusty Springfield의 Spooky 준비했습니다. Spooky.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은 무지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선곡을 했어요. 그 약간 허스키하면서 맑은 그 보이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그런 이런 데서 또 섹시하면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스푸키 저와 BBC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I'm gonna tell you what the things my heart's been a dying to be saying. Just like a girl, you've been a hot in my dreams, but now I know you're not what you say. Love is kinda crazy with a spooky little boy like you. Spooky.